안녕하세요. 하트입니다. 오늘은 시원한 느낌의 가방은 좋지만 너무 안쪽이 훤히 보이는 건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한 토트백을 만들어 왔어요. 가방 보시면 바닥부터 떠줬고요. 제 무늬 같은 경우도 한길긴뜨기 5코에 사슬뜨기 1코,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초보분들이 뜨시기에도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것 같고요. 이전 영상과 마찬가지로 샘플 가방은 마크라메 코드실을 사용을 했는데요. 영상은 마크라메 브레이드실로 진행을 할 거예요. 마크라메 코드실과 브레이드실을 사용한 가방들은 한볼 사용을 기준을 두고 만들었어요. 오늘 만든 가방도 가방 몸통 만들고 실이 살짝 부족할 듯해서 손잡이는 다이소 손잡이를 사용해서 달아봤어요. 연보라색 가방은 수선용 실과 바늘로 꿰매 달아주시면 되고요. 네이비색 가방은 D링을 연결해서 고리를 걸어 사용하시면 돼요. 필요한 준비물로는 마크라메 코드실이던 브레이드실이던 한볼, 그리고 손잡이. 오늘은 브레이드실에 D링 연결해서 사용하는 손잡이로 만들어 볼게요. 코바늘은 연보라색 가방은 10호 코바늘을 사용을 했는데요. 오늘은 8호 바늘로 좀 촘촘하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 외에 쪽가위, 돗바늘, 사이즈 재드리고 같이 떠보도록 할게요. 마크라메 코드실로 만든 가방 가로 길이는 26cm, 세로는 여기 이랑뜨기 라인을 기준으로 잴게요. 17cm예요. 손에 실을 감고 매듭을 지어줄게요. 새끼손가락에 실을 감고 검지에 걸쳐서 중지 엄지로 잡아주신 다음에 이렇게 바늘과 실을 연결하는 매듭을 지어주세요. 처음 시작은 사슬뜨기 20코를 떠줄 거예요. 사슬뜨기는 바늘에 실을 감아서 밑에 고리 사이로 빼주시면 돼요. 사슬뜨기 한 코, 그 다음 코도 바늘에 실 감아서 고리 사이로 빼주세요. 둘, 같은 방법으로 셋, 넷, 다섯, 여섯, 19, 20. 이렇게 기초코 사슬뜨기 20코 쭉 떠주셨으면 여기서 기둥코 사슬뜨기 1코 더 떠주세요. 방금 뜬 사슬뜨기 코는 코스에 치지 않고요. 이제 짧은뜨기 한 바퀴 쭉 돌아가면서 떠줄 거예요. 기둥코, 다음코, 여기 V코에 바늘 넣으실 건데 이렇게 반코만 걸어서 뜨셔도 되는데 저는 여기 사이가 벌어지는 게 싫어서 여기 반코와 요 가운데 줄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옆에 코상과 왼쪽 반코가 같이 걸리게끔 뜨도록 할게요. 이렇게 바늘을 찔러넣은 상태에서 실을 감아서 빼주세요. 그럼 바늘에 매듭 두 개가 생기는데 바늘에 실 감아서 매듭 두 개 한 번에 빼주시면 돼요. 이게 짧은뜨기예요. 첫 번째 짧은뜨기 떠주시고 바늘 밑에 여기 V자 모두에 단수링 걸어서 첫코 표시해줄게요. 이제 이 첫 번째 코는 모퉁이 코가 될 거예요. 이제 다음 코부터 세어서 짧은뜨기 18코 같은 방법으로 쭉 떠주시면 돼요. 요 밑에 바늘 넣어서 실 감아서 빼주시고 매듭 두 개 한 번에 빼주세요. 첫 번째 짧은뜨기 그 다음 코도 마찬가지로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18번째 코까지 쭉 뜰게요. 6, 17, 18, 마지막 18. 이제 18번째 코가 마지막이라고 했지만 한 코가 더 남아야 맞는 거예요. 저희 사슬뜨기 20코 떴잖아요. 여기 마지막 코고 여기는 매듭 자리예요. 이렇게 당겨주시면 돼요. 이제 마지막 코의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 3코 뜰 거예요. 같은 방법으로 짧은뜨기 떠주시되 꼬리실은 살짝 이렇게 붙여갖고 같은 자리에다가 2코 더 떠주세요.
마지막 코. 모퉁이 부분에 세 코 떠서 늘려주세요. 이 꼬리실은 계속 감아서 떠주시면 되시고, 이제 여기 가로줄 보이시죠? 이 가로줄 각 코마다 한 코씩 짧은뜨기 18코 떠주시면 돼요. 가로줄에 바늘 넣고 꼬리실도 같이 올려서 짧은뜨기 하나, 다음 코도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마찬가지로 18번째 코까지 쭉 뜨고 올게요. 여섯, 일곱, 열여섯, 열일곱, 마지막 18번째 코까지 떠주시고, 이제 마지막 코는 여기 좀 밑에 있어요. 여기에 같은 자리에 두 코를 떠줄게요. 짧은뜨기 하나, 같은 자리에 한 코 더. 이렇게 두 코 떠주신 다음에 이 첫 번째 코랑 빼뜨기로 연결을 해주면 이쪽도 이제 모퉁이 세 코가 되는 거예요. 단수링 빼주시고요. 단수링 자리가 이제 다음 단 첫 번째 코거든요. 여기 바늘 넣어서 빼뜨기 해주실 건데요. 빼뜨기는 실 감아서 빼주시고, 이 위에 매듭을 밑에 매듭으로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바닥 첫 번째 단 뜨고 보시면 사슬뜨기 20코로 시작했던 게 3코, 3코, 가운데 18코, 18코. 총 42코가 돼 있으시면 맞아요. 바닥 다음 단은 모퉁이 3코씩 늘려준 걸 6코씩 늘려서 떠주시면 돼요. 여기 빼뜨기 했던 자리에서 사슬뜨기 한 코 떠서 기둥코 떠주세요. 첫 번째 코는 모퉁이 코 늘려주는 코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빼뜨기 했던 자리부터 짧은뜨기 두 코 떠서 시작을 해줄 건데요. 짧은뜨기 한 코 떠주시고, 단수링 표시하고, 같은 자리에 한 코 더 떠주세요. 이제 가운데 18코는 동일하게 짧은뜨기 한 코씩 쭉 떠주세요. V코 모두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열일곱, 18. 짧은뜨기 18번째 코까지 떠주셨으면 이제 또 이렇게 모퉁이 코가 나와요. 모퉁이 코 각 코에 두 코씩 떠서 늘려주시면 돼요. 둘, 둘, 둘. 여기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한 코에 두 코씩 떠주시고, 그 다음 코도 이렇게 V코에 넣어서 같은 자리에, 아이고, 같은 자리에 두 코 떠서 늘려주세요. 그리고 여기 세 번째 코까지 짧은뜨기 하나, 한 코 더 떠서 모퉁이 코 여섯 코 만들어주시고요. 이제 또 짧은뜨기 각 코에 한 코씩 18코 쭉 떠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열일곱, 18코. 18번째 코까지 뜨시면 이렇게 두 코가 남아요. 여기도 각 코에 두 코씩 늘려주세요. 하나, 같은 자리에 한 코 더. 그 다음 마지막 코에도 하나, 같은 자리에 한 코 더. 여기 코는 기둥코랑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뜨면 안 돼요. 이제 다음 단수링 자리에 빼뜨기로 연결을 할게요. 이제 바닥 한 단 더 떠줄 건데요. 여기 모퉁이 6코를 9코씩 떠서 늘려줄 거예요. 기둥코, 사슬뜨기 한 코 떠주시고, 여기 빼뜨기 자리에 짧은뜨기 두 코 떠서 시작을 할게요. 하나, 둘. 두 번째 짧은뜨기, 첫 번째 짧은뜨기. 첫 번째 짧은뜨기 자리에 단수링. 두 코 늘려 떠주신 다음에 다음에 한 코. 이렇게 세 코를 만들어주시고, 돌아와서 세 코, 세 코 떠주시면 총 9코가 되는 거예요. 이제 다음 코부터 짧은뜨기 각 코에 한 코씩
18코 세면서 떠주세요. 하나, 둘, 셋, 넷, 쭉 뜨고 올게요. 다섯, 17, 마지막 18번째 코. 이제 다음 코에 두 코 떠서 늘리고 그 다음 코에 한 코 뜨고 이렇게 세 코 만드는 걸 하나, 둘, 세 번 반복해 주시면 돼요. 다음 코에 같은 자리에 하나, 두 코 떠주시고 그 다음 코에 한 코 이렇게 세 코 그 다음 코에 두 코 떠서 늘려주세요. 하나, 둘, 그 다음 코에 한 코 이제 마지막 또 두 코 떠서 늘려주시고 하나, 둘, 여기 한 코까지 떠서 아홉 코 만들어주신 다음에 이제 각 코에 또 한 코씩 짧은뜨기 18코 떠주세요. 하나, 둘, 셋, 쭉 뜨고 올게요. 넷, 다섯, 열일곱, 18. 18번째 코까지 떠주시고 이제 또 두 코 떠서 늘리고 한 코, 두 코, 한 코 이렇게 반복해 주시면 돼요. 다음 코에 같은 자리에 두 코 떠주시고 한 코 그 다음 코에 두 코 떠서 늘리고 그 다음 코 한 코 떠주시면 돼요. 단수링 자리에 빼뜨기로 연결해서 바닥은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바닥 저랑 똑같이 뜨고 오셨으면 총 코수가 54코가 되면 맞아요. 이제 한길긴뜨기 일항뜨기 한 단 쭉 떠줄 건데요. 여기서 사슬뜨기 3코로 기둥코 뜨고 시작을 할게요. 사슬뜨기 하나, 둘, 셋. 요 기둥코도 한 코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빼뜨기 자리 말고 그 다음 코부터 여기부터 한길긴뜨기 일항뜨기 떠주시면 되는데요. 보통 한길긴뜨기 그냥 뜰 때는 이렇게 V코 모두에 반을 넣고 뜨시면 되는데 일항뜨기는 여기 뒷줄 반 코만 걸던 여기 앞줄 반 코만 걸던 이렇게 반 코씩만 걸어서 뜨는 게 일항뜨기예요. 한길긴뜨기 뜨면서 보여드릴게요. 바늘에 실을 감아주시고 저희 여기 뒤쪽 반 코에다 걸어서 뜰 거예요. 이렇게 바늘 넣고 실 감아서 빼주세요. 그럼 바늘에 매듭이 3개가 걸려있죠. 여기서 실 감아서 매듭 앞에 2개만 먼저 빼주세요. 그리고 다시 실 감아서 남은 매듭 2개 한 번에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이게 첫 번째 코, 두 번째 코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코에도 바늘에 실을 감아서 여기 반 코만 걸어서 실 감아서 빼주시고요. 매듭 3개 중에 바늘에 실 감아서 2개 먼저 빼고 바늘에 실 감아서 2개 마저 더 빼주세요. 이게 한길긴뜨기 일항뜨기예요. 다음 네 번째 코도 여기 바늘 넣고 똑같이 한길긴뜨기 일항뜨기 떠주세요. 이제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쭉 떠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처음에 코수가 54코라고 말씀드렸죠. 기둥코 포함해서 요거 54코 만들어 오시면 돼요. 이렇게 한 바퀴 쭉 돌아서 이렇게 여기 기둥코 전까지 여기까지 떠주시면 돼요. 빠르게 뜨는 것 좀 보여드리고 끝에서 뜨고 다시 오도록 할게요. 2개 빼고 2개 빼고 반코 걸어서 2개 2개 이제 여기는 기둥코랑 연결되어 있는 코고요. 여기가 마지막 코예요. 마지막 코까지 떠주시고요. 기둥코에 빼뜨기 해줄 건데요. 이번에는 사슬뜨기 3코로 떴죠. 하나, 둘, 세 번째 사슬코 여기 반을 넣고 실 감아서 빼뜨기로 연결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일항뜨기 한 단 쭉 떴어요. 지금 저희 일항뜨기 여기까지 떴어요. 이제 기둥코 떠서 시작을 할 건데요. 기둥코 사슬코 자리가 이렇게 있거든요. 한길긴뜨기 하나, 둘, 세 코 떠주시고 네트 무늬 하나 만들어주시면 돼요. 네트 무늬는 한길긴뜨기 한 코에 사슬뜨기 한 코, 한길긴뜨기 한 코 이렇게 세 코가 들어가요. 그래서 총 6코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네트고 다시 한길긴뜨기 하나 둘 세 코 떠주고 네트 하나 한길긴뜨기 사슬뜨기 한길긴뜨기 이렇게 떠주시다 보면은 사슬 다음에 한길긴뜨기 다섯 코 뜨고 사슬 뜨고 한길긴뜨기 다섯 코 뜨고 이렇게 헤아려 주시는 게 좀 더 편해요. 무늬는 첫 번째 단, 두 번째 단 요게 반복되는 건데요. 첫 번째 단은 한길긴뜨기 세 코부터 뜨고 두 번째 단은 네트 먼저 만들고 한길긴뜨기 떠주시면 돼요. 이제 무늬 첫 번째 단 떠줄 건데요. 먼저 사슬뜨기 세 코 떠서 기둥코 만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이 기둥코도 한길긴뜨기 한 코랑 똑같아요. 무늬는 여섯 코가 한 세트인데요. 먼저 한길긴뜨기 세 코부터 만들어주세요. 요거 한 코 포함해서 그 다음 코에 두 번째 코 다음에 두 번째, 아, 세 번째 한길긴뜨기. 이제 다음은 세 코 사용해서 네트 무늬 만들어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다음 네 번째 코 자리에다가 한길긴뜨기 한 코 떠주시고요. 그 다음 사슬뜨기 한 코. 여기 한 코 건너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떠주시면 돼요. 바느실에 감아서 한 코 건너 그 다음 코 자리. 그러니까 사슬뜨기 자리를 비우고 한길긴뜨기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사용된 코는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코. 이거 반복해 주시면 돼요. 다시 한길긴뜨기 세 코 먼저 뜰게요. 하나, 둘, 셋. 떠주시고 다시 네트 모양. 한길긴뜨기 한 코 뜨고 사슬 하나. 한 코 건너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이렇게 이렇게 계속 떠주실 건데 조금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한길긴뜨기 다섯 코 뜨고 사슬 뜨고 한길긴뜨기 다섯 코 뜨고 사슬 뜨고 이거 반복해 주시면 세기 편해요. 네트 만들고 한길긴뜨기 한 코는 미리 떠져 있죠. 이제 네 코 더 떠주시면 돼요. 한길긴뜨기 하나 둘 셋 다섯 이렇게 총 다섯 코 떠주시고 사슬 하나 한 코 건너서 다음 코에 다시 한길긴뜨기 다섯 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코 뜨고 사슬 하나 한 코 건너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또 다섯 코 이거 계속 반복해 주시면 돼요. 둘 셋 넷 다섯 사슬 하나 한 코 건너 한길긴뜨기 이렇게 계속 기둥코 전까지 쭉 뜨고 다시 올게요. 다섯 사슬 하나 한 코 건너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한 코 떠주시면 여기 기둥코 자리예요. 하나 둘 세 번째 자리에 빼뜨기로 연결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두 번째 단 똑같이 진행되는데요. 여기는 이제 네트 무늬 먼저 만들어주시면 돼요. 기둥코, 사슬코, 세 코 떠주신 다음에 여기서 사슬뜨기 한 코를 더 떠주세요. 그리고 바늘에 실 감아서 한 코 건너 다음 코 자리에 한길긴뜨기. 이렇게 기둥코, 세 코가 한 코가 되고 사슬코에 한길긴뜨기. 네트 먼저 만들어줬어요. 이제 한길긴뜨기 세 코 뜰 차례죠. 여기 한길긴뜨기 한 코 떠주시면 그 다음에 네트 자리가 나올 거예요. 네트 안에 바늘 넣어서 한길긴뜨기 둘 그 다음 V코에 한길긴뜨기 셋 이렇게 계속 진행해 주시면 돼요. 다시 네트 무늬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한 코 건너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한길긴뜨기 세 코 하나 매트 안에 바늘 넣어서 둘 V코에 바늘 넣어서 셋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코 다음에 사슬 이거 계속 반복해 주시면 돼요 지금 여기 다섯 번째 코 뜬 다음에 사슬 하나 한 코 건너 한길긴뜨기 다시 다섯 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사슬 하나 한 코 건너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네, 이렇게 쭉 반복해서 이것도 여기 기둥코 전까지 떠오시면 돼요 여기까지 뜨고 다시 뵐게요 그러면 이렇게 구멍이 교차로 생기게 돼요 그러면 마저 뜨고 오도록 할게요 다섯 사슬 한 코 건너 한길긴뜨기 하나 네트 다음에 한길긴뜨기 세 코로 이제 마지막 떠주시면 돼요. 하나, 네트 안쪽에 한길긴뜨기, 둘, 마지막 한길긴뜨기. 셋 떠주시고, 이제 하나, 둘, 세 번째 사슬코 자리에 빼뜨기 해서 연결. 이제 무늬 첫 번째 단, 두 번째 단 반복해서 원하는 높이까지 떠주시면 되는데요. 다음은 첫 번째 단이겠죠. 조금만 떠서 보여드릴게요. 기둥코, 사슬코, 세코 떠주신 다음에 보이는 네트 자리에다가 바로 한길긴뜨기 하나 떠주시고 옆에 코에 하나 더 그 다음에 네트 만들어줄게요. 한길긴뜨기 하나에 사슬뜨기 하나 한 코 건너 한길긴뜨기 하나 이렇게 시작을 해주신 다음에 다섯 코씩 세가면서 다섯 코 뜨고 사슬뜨기 한 코 이렇게 끝까지 그 다음 단에는 네트 먼저 만들고 기둥코에 사슬뜨기 한 코 더 뜬 다음에 한 코 건너 한길긴뜨기로 시작을 해주시면 돼요 샘플 가방 보시면 여기 무늬 첫 번째 단, 두 번째 단 이렇게 한 세트를 다 뜨고 다음 무늬 첫 번째 단 여기 뜨고 있죠 이렇게 또 한 세트 이렇게 또 한 세트 그 다음에 무늬 첫 번째 단 여기까지 떴어요. 그래서 총 이랑뜨기 한 단에 무늬가 하나, 둘, 셋 세트에 무늬 첫 번째 단 한 단 이렇게 만들었어요. 저는 샘플 가방과 똑같이 같은 사이즈로 마저 뜨고 오도록 할게요. 이제 기둥코 뜨고 윗단에 한길긴뜨기 한 단 쭉 떠줄 거예요. 기둥코 사슬뜨기 세 코 떠주세요. 다음 코부터 한길긴뜨기 각 코에 한 코씩 쭉 떠주세요. 네트 자리가 나오면 네트 안쪽에 바늘 넣어서 한길긴뜨기. 이렇게 쭉 기둥코 전까지 뜨고 다시 오도록 할게요. 자리에도 한길긴뜨기 한 코 그리고 마지막 여기 한길긴뜨기 위에 마지막 한길긴뜨기 떠주시고요 기둥코 세 번째 사슬코 자리에 빼뜨기 이렇게 이제 실 자르고요 빼서
네, 이렇게 가방 몸통 부분을 완성을 해줬어요. 이제 D링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위치는 원하시는 자리에다가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접어서 여기 가운데 코를 기준으로 양옆에 둘, 넷, 여섯 번째 자리. 뒤쪽도 가운데 코에서 둘, 넷, 여섯 번째 자리. 바늘 접은 가운데 코에서 둘, 넷, 여섯. 둘, 넷, 여섯. 이렇게. 일단 기준이 될 코를 좀 잡아줄게요. 한 면을 반으로 이렇게 일단 접고 여기 기준 코를 하나 잡아주세요. 여기는 이제 마무리한 코이기 때문에 뭔가 이상하게 돼 있고 뒤쪽이 이제 좀 깔끔한 V코가 보일 거예요. 저희가 총 54코인데 이 기준 코 두 코 제외하면은 반으로 나눴을 때 26코, 26코가 되면 맞아요. 그러니까 기준코에서 앞으로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여섯 코. 그 다음에 여기. 여기에 체크를 해주시고 진행을 하시면은 정확히 반으로 나눠서 손잡이가 만들어지실 거예요. 저는 기준코에서 앞으로 여섯 번째 자리, 뒤쪽도 여섯 번째 자리에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저는 살짝 어두운 색상의 브라운 계열로 달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나만 달아서 사용할 수도 있는 용도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양쪽에 달아서 손잡이로 만들어줄게요. 일단 하나 먼저 만들어 볼게요. 실을 이렇게 끼워주시고 기준코에서 둘, 넷, 여섯 번째 코자리 뒤에서 바늘을 빼줄게요. 그리고 실은 조금 여유 있게 남겨주세요. 나중에 마무리를 해줘야 되니까. 요 위에 D링은 얹고 넣었던 자리로 감아주세요. 좀 탄탄하게 여러 번 똘똘 감아주세요. 이게 몇 번 안 감으면 쏠리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이 공간이 남지 않게 여러 번, 한 다섯 번 정도 감아주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감아주시고, 실을 요 밑에 사이로 통과를 해줄게요. 요 위에 코, 여기 밑에 그냥 뭔가 구멍 쪽으로 빼줄게요. 이렇게. 빼주고, 뒤에서 아까 그 실과 묶어줄게요. 꼭, 꽉 묶어주신 다음에, 이제 요거는 돗바늘로 사이사이 숨겨주시면 돼요. 이렇게 양쪽으로 꾹꾹 숨겨주세요. 네,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핸드메이드 라벨을 하나 달아서 사용을 할 거예요. 오늘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저는 다음에 더 나아진 모습으로도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